사리 표정 봐봐. 안녕하세요. 어머. 여러분, 제가 요즘 빠져있는 릴스가 있는데요. 인스타에서 보다가 칭칭퐁퐁짠이에예 이거 아세요? 네, 알지. 중국 문방구 릴스인데 꼬마가 가서 맨날 막그 불량식품 사 먹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그걸 보다가 타오바오에서 그 간식 몇 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그 할아버지가, 그 주인장 할아버지가 맨날 아그작아그작 먹고 있는 그 복숭아 간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 개구리 캔디도 있고요. 이거는 그 애가 하나에 얼마 주고 샀더라? 20원, 40원 주고 이거 하나씩 사 먹는 라티아오라는 스파이스 스틱입니다. 라오반 이렇게 하죠. 라오반 개월량크 랴티어 맞지?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집 앞에 있는 그 간식 슈퍼에서도 좀몇개 샀거든요. 궁금했던 거. 이거는 이게 뭐죠? 물고기. 물고기. 나도 물고기인 건 아는데 이거 물고기 간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야? 오향 소고기 말랭이. 소말랭이, 소고기 말랭이. 얘는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 향나 오징어. 오징어, 마라 오징어, 약간. 얘는 코코넛 말랭이. 코말. 얘는 대추 말랭이. 대말. 이렇게 웃겨? 이렇게 한번 먹어볼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첫 시작은 랴티아오라는 스파이스 스틱을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를 두 개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먹더라. 이거 맞아? 이거 두개 맞아? 그 되게 사악하게 생겼어요. 아, 사악하다?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저는 원래 이거? 대장금이라고 아, 맞아요. 네, 대장금이라, 대장금이라 써 있고.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항상 걸쳐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트위스트 해서 한번 그 꼬마처럼 먹어볼게요. 트위스트 찍었어요. 트위스트. 이제 이렇게 트위스트 된 거를 먹어볼게요. 이렇게 통째로 먹는 건가? 하나씩 먹는 거 굳이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그 애기가 그렇게 먹던데? 하나씩? 우리나라 옛날에 쫀득이 있잖아요. 쫀득이 그, 저 어릴 때는 스펀지 쫀득이 같이 약간 이런 재질에 설탕이 묻혀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건데 마라가 묻혀져 있는 맛이에요. 약간 매워. 자기 먹어봐. 대장금이 맛있어요, 대장금. 근데 이거 요즘 한국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거 애들이 어떻게 먹지, 이거? 매워가지고. 근데 건강에 되게 안 좋은 맛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그, 아, 릴스에 있는 할아버지가 맨날 먹는 복숭아 간식. 이거 주인 할아버지가 먹던 건데, 이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살이 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약간, 이거 진짜 복숭아 같기도 하고, 좀그 금귤 낑깡 같지 않아요? 낑깡?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이거 약간 황도 100개를 압축해 놓은 맛이에요. 황도 100개. 진짜 시고 뭐가 많이 들어간 느낌? 맛있어? 무슨 맛이야? 올리브? 아, 뭔 올리브야! 올리브 맛. 여러분, 이거 완전 중국인 취향 저격인데요, 이거? 아니, 이거, 완전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먹더니. 다시 먹어볼까? 아니, 제가 이거 처음에, 이거 추억의 간식이래 하면서 이거 주문을 했는데, 남편이, 아닌데, 나 그런 추억 없는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 잘 먹고 있어요. 얼탱? 매실 맛이잖아. 아, 매실 맛이다.
매실 100개 맛. 매실 100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놓은 맛. 근데 이거 진짜 복숭아예요. 진짜 복숭아. 진짜, 진짜 먹기 싫은데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아! 아, 야! 좀 나한테 죽겠네. 아! 와, 이거 어떻게 먹어? 맛있어? 여러분. 탈락, 탈락. 이거 탈락이에요. 어, 이거 생긴 건 되게 궁금하게 생겼잖아요. 전 이거 처음에 사탕? 약간 그 탕후루 같은 재질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복숭아예요. 이거 뭐라고 써있지, 이거? 수암티엔 수암티엔 수이타 수이타? 수이타 쭈이타? 수이타 쭈이타오 시셔마 시고 밝고 복숭아 바사삭 복숭아 바사삭. 다음으로는 그 꼬마가 종종 사먹던 개굴캔디. 이거는 사실 걱정은 안 돼요. 왜냐면 개구리 맛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개구리 캔디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는 맛이라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메론맛 캔디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메론. 그냥 메론 향 캔디예요. 하지만 나쁘진 않다. 밑에가 마시멜로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딘가 먹어볼까? 응? 이거 예전에 그 저 구독자님이 댓글로 이거 맥주랑 먹으면은 짱 맛있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사본 것도 있어요, 이거. 근데 다리는 없고 몸통만 있어요. 약간 소세지 같네? 이거 안에는 뭐지? 안에는 오징어 알인 것 같아. 오징어 알? 응. 먹어볼게요. 진짜 오징어 알인가 이거? 약간 멸치 맛 나요. 부드러운 멸치 맛. 오, 이거 맛있다. 아, 매워. 근데 약하게 마라 양념이 돼 있거든요. 이거 너무 매워서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추억의 아 매워. 추억의 음료수라고 남편이 산 건데 이거 세 개는 이미 사라졌고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아, 중국 가시 왜 이렇게 맵지? 이거 애들이 어떻게 먹어? 매워서? 자기 어릴 때도 이거 먹었어? 이렇게 매운 거? 아니. 나 어릴 때 매운 거 잘 못 먹어. 별로다. 이거 별로야. 그냥 요구르트에 무슨 향이 들어간 맛이에요. 우유 향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빨리 마셔. 아, 너무 매워요. 자, 그 다음 먹어볼 거는 저 이거 궁금해요. 짜잔! 이게 무슨 물고기죠? 샤오이라고 써있거든요. 작은 물고기? 그냥 이름이 작은 물고기인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매웠으면 좋겠다. 얘는 어? 이게 뭐지? 어? 멸치인가? 응? 멸치잖아 이거. 멸치 아니야? 멸치보다 훨씬 더 커. 멸치보단 큰데 멸치인디야 맛은. 이거 약간 아빠들 안주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먹은 간식들이 약간 다 아빠들 안주 같아요. 미니 황태? 미니 황태? 어, 이거 짭조름하니 이거 약간 반찬인데 이거? 반찬 같은데 이거? 이거는 그냥 조각이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말 소말 대말. 코말 소말 대말 나왔어요. 뭘 먹어볼까요? 대말을 먹어볼게요. 대말. 대추 말랭이.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간식들이 이렇게 약간 연령대가 높은 것 같지? 근데 이거 고른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그 저희 남편은 원래 한국 과자도 롯데샌드를 좋아해요. 롯데샌드랑 국화샌드랑 맛동산 이런 거. 그래서 약간 할비 취향이라 그 고른 것도 약간 그러네요. 저는 좀 모르니까 남편한테 추천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약간 할배 스타일로 골랐어? 어, 이렇게 생겼다.
정확히는 뭐죠 이게? 대추라오니. 대추라오니? 방금 지었지? 대추라오니? 대추 호두파이.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우리 엄마가 좋아할 맛인데 이거? 대추 그냥 눌러가지고 파이를 만든 거 아니야? 대추랑 호두가 들어있어요. 이거 진짜 엄마들 좋아하겠다. 집에 가서 사가야겠다 이거. 이거 완전 건강, 너무 건강한데? 너무 담백해. 너무 건강하고 너무 담백해요. 간식은 좀 몸에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식은 자고로 몸에 안 좋아야 한다. 근데 이거 약간 차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차는 잘 안 마시지만. 지금 제가 다 한 입 먹고 남편 죽고 있어서 지금 남편이 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먹어볼 거는 포말 코코넛 말랭이. 근데 여기가 광동지방이라 그런지 코코넛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코코넛 그치? 코코넛 라떼, 코코넛 아, 포말. 그 이 주스 있잖아요. 이 주스 뭔지 알아요? 이것도 그 코코넛 주스 그치? 근데 그건 광동 주스 아니야? 이거 해남 거. 해남성? 코말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코말. 와, 나 진짜 뜯는데 소질 없다. 나 이렇게 뜯었어. 코말은 맛있다. 과자예요 그냥. 생존. 진짜 맛있다 이거. 코말 진짜 맛있어요. 코말. 코말 왜 이렇게 맛있어? 코말? 너무 맛있어요 코말. 이거 진짜 추천. 마지막으로 먹어볼 것은 포말입니다. 이거 유명해요? 이거 많이 먹어 사람들? 나 어릴 때 많이 먹어. 이거는 저희 남편의 추억의 간식이래요. 소고기 말랭이. 근데 이 브랜드 아니야? 아무튼 그 브랜드는 다르지만 이거를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한번 이거 사봤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건 지퍼백이 있어서 좋다. 이제 그 마라 그 향이 너무 세서 다 거긴 것 같은데 돌멩이 아니에요. 돌멩이 아닙니다. 육포예요. 육포인데 말랑말랑한 육포네. 그치? 오, 약간 달달한 것 같아. 끝맛이 달달해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저 약간 이런 거 싫어하는데 맛있어요. 할 말 있다? 먹게.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간식 몇 개 먹었지? 대충 6개, 7개 정도 먹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베스트랑 워스트만 꼽아 볼게요. 베스트는 뭐냐면 바로 라티아오입니다. 라티아오. 특히 이 대장금 라티아오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달짝지근해요. 제가 이거를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뭐냐면 그 라티아오가 우리나라에도 추억의 간식으로 쫀득이잖아요? 얘도 약간 그런 비슷한데 매콤해서 그리고 마라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를 거부감 없이 좀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양이 너무 많다. 제가 근데 간식을 평소에 많이 안 먹어서 그치? 간식을 평소에 많이 안 먹어서 이걸 언제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궁금하시면은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악은? 어디 갔어? 복숭아. 최악은 복숭아예요. 복숭아 어디 갔어? 다 먹었어. 다 먹었다고? 최악은 이 쓰레기만 남은 복숭아입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 이거는 매실을 한 100개를 뭉쳐놓은 맛이라 매실 그냥 하나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워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중국 간식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혹시 다른 것도 궁금하신 간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